제가 일어서서 인사를 올려야 되는데 지금 마이크가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말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그냥 앉아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안 오셨습니다만은 존경하는 김관용 지사님, 또 김한곤 성주 군수님, 또 배재만 군의장님, 또 이완영 국회의원님, 그리고 이재복 공동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한수 위원장님, 정영길 위원장님, 또 백철현 위원장님, 또 이광희 단장님, 또 여러 투쟁위의 위원님 여러분들,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저께 폭염 가운데 성박숲에서 성주 군민 5천여 분이 모이셔서 한 목소리로 외치신 내용을 들었습니다. 또 908분께서 삭발하신 모습도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렇게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심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국방부가 사드 배치 부지를 발표하기에 앞서 성주 군민 여러분들께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했고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정중하게 올립니다. 국방부의 갑작스런 발표에 당혹해 하시면서 느끼셨을 성주 군민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제가 다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만은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주시는 어떠한 말씀도 다 듣고 걱정하시는 사안에 대해 기회를 주시면 짧게 설명도 드리고자 합니다. 성주는 별 고울이라 하는 표현처럼 산천이 수려하고 28개의 성씨가 본을 두고 있으며 국난이 있을 때마다 나라를 구하는 데 중심 역할을 하였던 역사와 전통이 깊은 고국 충절의 고장임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드 배치 결정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주는 심각한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조치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만 제거한다면 사드 배치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모로 어려우시겠지만 이러한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가 안위를 지켜야 하는 절박한 마음만은 여러분께서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소중한 대화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